우선 먼저 알고 오셨기 때문에 수상하게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롯데 호텔에서 수상 선정을 위해서 심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상, 공기업대상 비롯해서 7개 부문의 수상회상을 선정했습니다. 요즘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을 많이 보셨던 것에 대해서 시야를 보고 싶습니다. 우선 종합대상에 선정된 NH농협생명은 현재 250만의 공대, 전국의 5,700여 개 네트워크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통해서 공익에 대한 헌신과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동사는 농협중앙회 및 경제금융기준 소속 17개 자회사 중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등을 종합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내부 통제규정, 준법 감시 직무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인정보관리 보호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준칙 등 투명경영 관련된 제규정을 정립하셨고 또 윤리원장, 윤리강령, 인직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해서 인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에 힘을 써오셨습니다. 다음 공기업 대상의 한국지역연방공사는 청년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임원 직무 청년 계약제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경영진 청년도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매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윤리수준 진단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 등 윤리경영 보도화를 위해서 힘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배관공사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를 함으로써 과거에 하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직접 수주할 수 있게 해서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든지 불법 저가 하도급 등 일종의 이면 거래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계약서가 계약금의 증가에서 수익성이 제고되고 공사 또한 도단계 단축으로 건설 투자비가 감소돼서 서로가 도와지는 가시적 효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또 엄격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UN 청정 개발 체제 CDM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연간 1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투명 경영 부분의 광명전기는 회사의 재무상 경영 상품을 주관들에게 수시로 공개하고 경영 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든 거래처와 공정거래 실천 협약을 체결해서 상생에도 상생경영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말보다는 실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직접 행동에 옮기시고 성과를 내오셨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들어가서 환경경영 부분의 한인시멘트. 한인시멘트는 1961년 국내 시멘트 회사랑 두 번째로 출발을 해서 연간 현재 810만 톤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갖췄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시멘트 업계 2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구조나 수익성, R&D, 환경경영 등 여러 면에서는 업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환경경영 분야에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또 감축 옵션을 개발했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내 교육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분해 녹지 조성을 통한 녹색 환경을 구현하셨고 또
과학체험 학습장이니까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공동체 확립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인재 양성 부분의 한도, 매년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도 탤런트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역량있고 재능있는 우수자원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발굴한 직원들은 약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직무, 업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장을 열어주고, 모범기업의 견학이라든지 현장 실습, 또 강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 감각을 익힌 등 직무 역량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복지제도 부분에 A태그, 직원들 자녀교육을 위한 자자금 제도라든지 가족 친화 경영 등에 앞장서서 인직원 직원들을 가족들을 초청해서 2012년 박람회 가족 동반 참관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오페라 관람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어찌 보면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강도와 그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오셨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영 부분에 The Max Keys Company. 이 회사는 대전 계족산 산길에 14.5m 황토길을 만들어서 매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주 두 번씩 무료 오페라 공연을 한다든지 또 그 맥키스 오페라의 뻔뻔한 클래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공연, 또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피아노 등 단원 8명으로 구성된 또 클래식 공연단을 구성해서 일상생활을 접하지 못하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또 미투와 유머를 접목해서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다든지 또 숲속 음악회장에서 매주 주말에 무료 정기 상설 무대를 운영한다든지 기업으로서 이 문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와서 오늘 이분들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 본연의 원래 본연의 사업에서 또 충실하면서도 또 재반 이해관계자 또 사회에 대해서도 바른 경영과 착한 경영을 또 착한 경영이라고 지금 바른 경영을 강조한다는 해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수상하시면 더 축하를 드리고요. 최근 이제 가끔 이 윤리경영 부분에 시상을 하게 되면 거북해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수상이 단순히 상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잘 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은 그 상을 계기로 해서 그 조직은 우리가 상 받은 조직으로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내부 조직 관리 구성원들에 대한 제 하나의 좋은 계기를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수상하신다 하는 것을 더 저는 축하드리고 혹 이런 수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생각을 하신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 자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제 징표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 저는 축하와 더불어서 수상의 용기에 대해서 치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